아니, 피리키의 친구 일라이다의 집 앞에서 얼마 전 대규모의 고대 로마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재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활발한 발굴이 진행 중인 이곳을 시장님께 허락을 받아 유적 발굴 현장을 직접 방문해봤는데요. 무려 1500년이라는 세월을 땅속에 묻혀있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유적들, 일라이다와 함께 역사의 흔적 사이를 거닐며 상상도 못할 그 옛날의 분위기를 느껴봤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역사적인 유적 발굴 현장, 같이 보실까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행가 두이, 그리고 여기는 제 친구 일라이다입니다. 최근에 알덱이라는 조그만 마을을 여행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알덱에서의 여행을 이어가던 중에 어떤 한 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5세기 말에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섬이거든요. 지금 현재 막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발굴이 모두 끝난 뒤에는 관광지로도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오늘 유적 발굴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또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배를 타고 섬으로 가서 어떤 유적인지, 어떤 식으로 발굴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가 보시죠. 한 시간에 네. 1시간 안에? From now. Yeah, till 6:30. 아, 진짜? 네. 여기는 저와 함께 여행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 일라이다이고요. 일라이다의 어머니, 오늘 여행을 도와주실 분 멜리흐라는 섬의 관계자이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분의 딸 네힐 순자이. 오늘 배를 타고 저희를 섬까지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가보실까요? 네. 네. 오야. 초큐젤. 초큐젤 집. 아, 오랜만에 타는 데인데? 사실 이 섬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름아름 이곳 알덱의 시장님과 연락이 되었어요. 그 시장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 섬에 출입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마운 인분들과 함께 섬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아직 일반인 출입도 안 되는 곳인데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조그맣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지금 저희 앞에 보이는 이 섬이 바로 데이틸라아다라고 하는,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올리브 섬입니다. 이 섬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올리브 나무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최근에 이 섬에서 엄청난 양의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올리브 섬에 도착하기 전에 잠시 플랫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빠르게 가보죠. 요즘은 영상 편집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직장인도 업무로, 취미로, 추억 기록을 위해서 영상 편집을 배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행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딱 1분만 들어주세요. 바로 원더쉐어에서 나온 필모라라는 플랫폼입니다. 영상 편집을 아예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쉽게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약 한 달간 이 제품을 이용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영상 편집은 다른 플랫폼들과 같이 소스를 가져와서 자르고 붙이고 음악 넣고, 이제는 당연한 기본 기능들 너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이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보다 특별한 부분을 요점만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방금 제가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빠른 대사도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 필모라를 이용하면 딸깍 한 번으로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결과물부터 한번 볼까요? Given my limited time, let me point out what sets this platform apart from others in the market in terms of distinctive features. このプラットフォームが他のプラットフォームに比べて何が特別なのかポイントをつかんでお伝えします。 इसलिए मैं मुख्य बिंदु पर ध्यान केंद्रित करूंगा और आपको बताऊंगा कि यह प्लेटफार्म अन्य प्लेटफार्मों की तुलना में क्या खास है. 와, 진짜 이건 무섭네요. 제 목소리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빙을 해주는데, 영상의 소리만 현지 언어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현지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입모양까지 소리에 맞춰서 바꿔줍니다. 어떤 식으로 발굴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Let's go together and see what the ruins are and how they are being excavated. 이건 진짜 혁명 아닌가요? 저는 영상의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고를 때 오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고르는 편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내 영상 분위기에 딱 맞는 음악과 효과음을 저작권 걱정 없이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음향 효과를 생성해서 영상의 몰입감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얼굴 모자이크도 딸깍 한 번으로 가능한데요, 영상에서 자동으로 얼굴을 감지하고 흐림 처리하여 수작업으로 하던 번거로움 작업을 쉽고 빠르게 모자이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밖에도 스마트 컷 편집, AI 음성 보정, 마그네틱 타임라인, 필모라 코파일럿 등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어때요?
좀 끌리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필모라를 잘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모라였습니다. 자, 섬에 도착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둘러볼 텐데, 이 섬은 길이가 약 170m에 너비가 50m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섬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고고학적 가치가 큰 로마 시대 때 유적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현재 이렇게 발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 lot of these stones were inside the dirt actually. So they found it and now they also trying to find more stuff because they think there is much more. 땅 아래에 묻혀 있던 것들을 지금 파낸 거구나. Maybe even inside the water. They say inside the water. 지금은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이곳이 전부 다 땅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섬에.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 섬 레벨이네. 그렇지? 여기까지가 원래 섬의 레벨이었는데 여기를 다 이만큼을 다 파낸 거죠. 이만큼은 저 위에까지 다 파서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런 유적들을 발굴을 하게 된 겁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된 유적 대표적인 것들로는 지하에 있는 교회, 대리석으로 된 목욕탕,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세례를 받는 장소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스탄불에서 유명한 아야소피아 교회를 만든 5세기의 동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또 이 교회를 만든 걸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섬 박물관으로 될 것 같아요. It's gonna be the first island museum in Turkey. So I'm also exciting. 아쉽게도 이곳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밖에 없어서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와. He's saying that we can go down. 내려가서 볼래나? 이곳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이게 이것도 이제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발견이 된 건데요.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깊네요, 아래가. 지금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알아내고 있는 중이지만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역사들이 다 땅 속에 묻혀 있잖아요. 이거를 찾아낸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There's two caves and one pool, I guess. 아, 진짜? Let's go. 정말 운 좋게 이렇게 허가를 얻어가지고 저는 일반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곳에도 무언가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소실되어 없는 것 같고. 으짠! 오야! 아, 내려봐. 내려봐. 여기로 가면 이제 뭐가 있다고? Like two caves and one pool, I guess. That water is like separate with the sea, actually. 아. And they're using for like treatments, for eye treatment or like face, body to their problems with that water. 어. 이리 와. Here is the laundry. They were washing their clothes in here. 아, 진짜? 응. 이곳은 예전에 사람들이 빨래를 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확실하게 다 확인된 것들이 아니라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발굴이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언제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어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이곳을 계단으로 썼나 봅니다. 와, it's my first time seeing it. 와, 진짜 동굴이네. 조심해. 왜? It start to fall some dust from here, a lot of dust. They're saying that they use this water for treatment, that one that I told you, for eye, for body, for anything. They think that there's a cure in this water. Also, they're thinking that the water is separate from the sea. They keep it in only that place. And see, there is a, like an entrance over there. They're thinking that there is a tunnels. It's going to that island, also that island. Like, it has many like ways, but nobody knows that now. So they're still like searching for it. Actually, they're coming here from that place, that tunnel. Ah. I don't think that's the entrance
But it looks like an entrance, actually. Mm-hmm. So, yeah, now nobody knows that. It's not smells good yeah, now. Yeah, the smell is so bad. And it's dangerous to get in, like, get inside. Yeah. Doesn't feel safe. Wow. 이렇게 벽이 맞아. 있고 창문이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입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거에는 지금은 다 무너져서 없지만 와 씨. 이게 오색이니까 최소 1500년이 된 유적인 거거든. 정말 신기하네요. 와. It's also for treatment. Pools, you saw that. One of them is for eye, one of them is for like face, like body. Mm-hmm. So, this is for? We don't know. Ah. 항상 쓰면 미리 대신데.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른다고. 그리고 이곳은 발견된 다른 하나의 동굴인데 이것도 이제 목욕과 치유를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과거에는 모두 땅속에 묻혀있다가 지금 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They're thinking that like there's this area supposed to be kind of like kitchen. They were cooking something because can you see the darkness? There. Yeah. The dark side. 위에 보시면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보이죠. 불을 사용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곳에서 요리나 어떤 주방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공간이 아닌가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거 하나하나 발견했을 때 쾌감이 엄청 나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곳이 일라이다가 살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거든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이런 로마 유적이 발견이 된 거라서 사실 이곳 알덱이라는 도시에서 로마 유적은 꽤 흔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조그마한 소규모의 로마 유적이 발견되곤 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섬 전체가 하나의 유적지로 발견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They found like two trucks of bones here. Two trucks of bones? Yeah, like human. 뼈? Means that people lived here, of course. So when they died, we found their bones. Good. Yeah. 근데 좀 안타까움도 있다. 이 섬이 유적지로 발견이 되어서 일반인들이 올 수 없게 되었잖아. 이렇게 예쁜 섬을 옛날엔 여기서 막 캠핑도 하고 수영해서 놀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땅 속에 로마 유적이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They are the latest ones they found. 발견해서 일단은 여기다 올려둔 거네 그러면. 그리고 이 바다 속에도 물 밑에도 엄청난 양의 유적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뭔가 더 발견될지 너무 기대되네요. 마치 보물 찾기 하는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이거 튀르키예의 고고학자들은 지금 엄청 들떠 있겠는데 여기서 뭐가 발견될지. 슬리퍼 발견. Yeah. 어? 가톨릭. 아 여기도 있네. 이게 당시에 사용되었던 실제 관이라고 합니다. 와, 이 무거운 돌관. 지금은 안에 있는 유해를 꺼내서 내부가 빈 상태인데 처음에 이거를 발견되었을 때 안에 뼈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뭐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화장실 같아. In here, there's 고백? 고백이 뭐야? Like they're confessing. Yeah, confessing about their sins here. 아 여기서. See, there is a window also. 어. They were using this room for that. 그럼 여기가 교회였던 거야? 교회이면서 무덤이면서 되게 복잡한 여기 종교 백화점 같은 곳이네. 컨페스도 하고 목욕도 하고 무덤도 있고 기도도 하고 진짜 앞으로 이 섬에서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저도 한 번씩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적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라도 이곳을 방문해서 구경하고 현 상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쉽지만 이 섬에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어가지고 올해 좀 더 진득하게 돌아보면서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저희는 정해진 시간을 다 끝내고 이제 이 섬을 떠나야 됩니다. 기다림. 이런 좋은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 대신 족 대신 걔네들은. 으쌰. 족규살. 족규살. 잘 있어라 올리브섬. 또 보자. 어렸을 때 아빠가 말해줬지. 저 멀리 작은 섬에 소중한 것이 숨겨져 있단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내가 보고 싶거든 저 섬에 가보렴. 신기했어. 내가 직접 밟고 현장에 가본 건 처음이니까 내가 감각적으로 확장하는 느낌이었어. 조심 조심. 족대식길러들. 저는 이제 다시 알덱 구두에 도착해서 카페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제일 먼저 이 알덱에서 가장 놀랐던 거는 이곳 사람들이 너무 좋아. 알덱은 정말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곳인 것 같아. 네힐? 어? 네힐? 어. I also didn't know. 어, 딸 이름을 가게 이름으로 쓰셨구나. 오늘 그 섬을 가는데 도움을 주셨던 멜리 아저씨께서 운영하고 계신 또 다른 카페인데요. 너무 좋다. 자, 저희는 이제 섬에서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올리브선을 방문하고 보트를 타고 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던 멜리라는 이분께서 오늘도 알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알덱이라는 도시는 한국인들 입장에서 별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거든. 알덱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덱은 말마라 지역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부르사 등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어 이제는 터키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크게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알덱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손님들이 오길 바라며 섬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이곳에서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이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알덱은 인구 3만 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지만 여름에는 튀르키예 전역에서 오는 사람들로 도시 전체가 붐빕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즐길거리와 역사적인 유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어서 저도 제대로 방문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대시켈레들은 It was my second time going there, but I haven't tried to get inside directly. I was feeling kind of honored that I didn't even know that we have that kind of stuff in my hometown. I'm also looking forward to learn the history about the island. 이 영상을 통해서 튀르키예 사람들보다 한국인이 먼저 이 섬에 대해 알게 되겠네요. 저도 오늘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를 얻어서 진짜 아까 말씀대로 튀르키예 사람들보다 먼저 제가 방문을 해서 현장들을 보고 왔는데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도와준 일라이다와 멜리 씨께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재미있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안녕!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같이 가 보실까요? 아니, 일라이다. 바다만 이쁜 게 아니라 뒤에 산도. We are 현재나라. 응? 물에 뜬다고 수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직접 택배로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짠나. 응? 너무 피곤하니까 신기했어. 여기도 있어 아직.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뭐요? 나중에 유튜브로 봐. 그래.